제목 시작. 237 지읒 서민 지도자. 다시 제목 앞에 부분 시작. 237 지읒 서민 지도자. 제목 시작. 복음 인기드 임마누엘 원네스 집중으로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민. 이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잘합니다. 너무 잘하잖아, 예성아. 자, 다시 제목 시작. 237 지읒 서민 지도자. 복음 리드 임마누엘 원네스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민. 생각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어제 기도 수첩 제목 시작. 나를 다시 나를 다시 나를 서밋의 자리로 보내라. 어제 기도 수첩 나를 서밋의 자리로 보내나요? 보내라. 우리는 어떤 생각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서밋 생각. 서밋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에 매인다니까요. 아프다라는 생각에 매인다니까요. 나는 오늘 아프니까 교회 못 간다. 그러면 못 가는 일들이 생겨요. 나는 머리가 안 좋아. 나는 집중력이 안 좋아. 그래서 나는 공부를 못 해. 아닙니다. 거짓말.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알겠죠? 머리 나쁘다, 공부 못한다 이런 단어들 이제 다 없애시길 바랍니다. 나하고 안 맞는 단어예요. 따라합니다. 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다. 하나님 자녀하고 안 맞는 겁니다. 머리 나쁘다, 공부 못한다, 돈 없다. 자, 생각이 뭘로 연결되냐면 따라합니다. 말. 내 입으로 하는 말 연결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말이 만들어져요. 오늘 전상이 아침에 묵상했는데 메시지에서 목사님이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생각이 많고 말이 많은 건 기도를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 기도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게 안 되니까 뭘 많이 하죠? 사람 찾아가서 얘기 많이 합니다. 생각 많이 해요. 그러면 뭐에 잡히냐? 동기에 잡힌다고 했어요. 말을 많이 하면 뭘 하냐? 실수를 한다고 했어요.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서밋의 생각. 서밋의 생각. 따라합니다. 오늘. 오늘. 나는. 나는. 따라합니다. 오늘. 오늘. 나는. 나는. 따라하라고. 오늘. 오늘. 나는. 나는. 예배를 통해. 예배를 통해. 최고의. 최고의. 은혜 받겠다. 은혜 받겠다. 말대로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셨죠? 따라했지만 고백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나는 최고의 은혜 받겠다. 이게 뭐냐? 서밋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말, 음성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540장 제목 시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을 가슴에 담고 마음에 담으면 상처가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피아노 해야 돼, 태권도 해야 돼, 영어 해야 돼, 공부해야 돼, 대학 졸업해야 돼, 직장 가야 돼, 돈 벌어야 돼, 시집 가야 돼, 집 사야 돼. 뭐 말 너무 많잖아요. 따라합니다. 서밋의 생각. 서밋의 생각. 요거 하면 이깁니다. 알겠죠? 요거 하면 이겨요. 그래서 오늘부터 서밋의 말 합니다. 따라합니다. 서밋의 말. 서밋의 말. 서밋의 말 아닌 건 뭐였죠? 불신앙, 짜증,
염려 요거 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짜증내지 마세요. 알겠죠? 짜증의 말, 불신앙의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는 따라합니다. 나를 서밋의 자리로 보낸다. 아파도 상관없다. 알겠죠? 아파도 상관없어요.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요거면 돼요. 내 수준, 내 기준 상관없어요. 우리 집 형편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집 형편, 내 기준, 내 배운 거, 내 대학 어디 나왔고 상관없어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의 능력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요거 딱 붙잡으세요. 따라합니다. 나를, 서밋의 자리로 보낸다. 알겠죠? 이번 한 주간 결단합니다. 벌써 9월입니다. 9월. 한 해가 다 갔고 벌써 유목사님께서 내년도 원단 메시지 제목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앞에 날도 모르는데 전도자께서는 2022년, 2023년, 2024년도 메시지까지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24, 25 영원. 그걸 메시지로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서밋 자리로 보낸다. 딱 결단하시고 올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랩런트들도 올해 이제 마지막이에요. 사실 9월 넘어가고 10월 넘어가면 이제 하나 초등부 사역적으로는 마무리가 돼요. 랩런트들 9월 10월 지나면 하늘 다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따라합니다. 나를 서밋의 자리로 보낸다. 딱 마음에 결단하시고 이번 한 주간 꼭 10분 서밋 타임 꼭 가져야 됩니다. 주여 가겠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종이 나눠준 거 볼게요. 시편 1편에서 6절, 시편 23편입니다. 2, 3편 1절에서 6절 말씀 나눴는데요. 뒤쪽에 보고, 뒤쪽, 뒷면, 기록은 읽기 전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이번 주에 계속 매일 읽고 학교 갑니다. 뭐라고요? 이번 주 계속 매일 읽고. 빛나요. 학교 갈 때 요거 읽고. 오케이.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허리 피고. 나를 서밋의 자리로 보낸다. 알겠죠? 나를 서밋의 자리로 보낸다. 그게 뭐냐? 말씀 읽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같아요. 보자 금 제단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문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하셨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 다 놓치게 한다. 새벽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돈, 명예, 성공, 사랑 가지고 오늘도 뭘 놓치게 하냐? 영적인 축복 놓치게 합니다. 영적인 축복 뭐예요? 기도, 예배, 말씀 다 놓치게 합니다. 뭘로요? 눈에 보이는 이익을 통해. 아시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배 이거 놓치는 일 없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알겠죠?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요? 천사가 와서 그 향로에 기도를 담아다가 갑니다. 보좌 앞으로. 알겠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기도예요. 알겠죠? 말보다 생각보다 뭐냐? 기도예요. 근데 오늘도 목사님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하셨지만 기도할 수 있으면 결국엔 다 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 밑에 기도문 있죠? 허리 펴고 읽습니다. 매일 읽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옵소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만남, 사건, 일, 문제 속에서 복음, 믿음, 임마누엘, 원네스 중에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과 천사들로 총동원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매일 드려지는 예배로 영원히 살아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보좌의 능력과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개발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영적인 힘을 얻는 새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볼게요. 항상 할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항상 할 것.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초이스가 아니에요. 초이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해야 될 것, 항상 해야 될 것, 매일 해야 될 건데요. 뭐냐? 따라합니다. 말씀 편집.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해야 돼요. 영어로 하면 edit. 편집하는 건데,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우리 렘넌트들이 당장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디를 통해서 답을 주시냐면,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정확합니다. 딱 맞습니다. 알겠죠? 강단을 통해 오늘도 이번 주간 답을 주세요. 그럼 지난주에 전도사님은 모든 사건, 문제, 일들 속에 뭐가 인정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전도사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응답도 없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무슨 시간표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언약을 편집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담당하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따라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답이다. 답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랜던트들이 꼭 복성해야 되고요. 기도 수첩 5분이면 됩니다. 10분 요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진짜 많은 랩런트들이 카톡방에 올립니다. 매일 하는 것들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읽는다, 내가 복음 속으로 쓴다. 불신자들 절대 못합니다. 못해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보금성부 쓰나 못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랩런트들 지금 말씀 읽고 쓰고 하고 있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랩런트들 그 올리는 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 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그 시간에 내가 강단의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 내어 복을 가지고 따라합니다. 작품을 만들어라. 작품을 만들어라.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말씀을 편집하는데 어느 정도로 그럼 편집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복음으로 보일 정도로. 모든 것. 공부도, 내 일도, 내 돈도, 우리 집 문제도, 사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복음의 눈으로 보일 만큼 말씀을 편집하는데 작품 남겨야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도 목사님이 장로님 한 분이 그림을 올린다. 그리고 글도 페이스북에 올린다. 그 누굴까요? 우리 장로님. 그게 뭐냐?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그림, 글, 혹은 메모 반드시 해놔야 돼요. 검사합니다. 지금 카톡방에 올려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제가 체크하고 있어요. 진짜 전도사님 카톡에 대답 안 하던데요.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냐? 작품 남기세요. 요게 쌓여서 언젠가 2-3주 치유 서밋 그 지도자의 그 작품으로 보여줄 날이 와요. 알겠죠? 두 번째 기도로 설계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로 설계. 기도로 설계합니다. 얼마만큼?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만큼. 얼마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게 될 만큼.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권사님 요즘에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권사님 요즘에 왜 이렇게 일이 잘 됩니까? 우리 랩맨들은 왜 이렇게 공부가 잘 돼요? 왜 이렇게 영어가 쉬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문제가 왔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가난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게 될 만큼 수용, 초월이죠. 그 다음에 임마누엘.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고 계세요. 저 사람 틀렸어. 전도사님 오늘 실수했네. 아이고 잘됐다. 틀렸어. 너 틀렸어. 아이고 잘됐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네 틀릴 줄 알았다. 내가 네 실수할 줄 알았다. 이건 뭐예요? 복음 아닙니다. 옳다 틀렸다 그거 복음 아니라 했어요. 우리는 뭐하냐?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틀린 사람도 실수한 사람도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고 계세요. 내가 틀린 사람 못 바꿔요. 잘못된 사람 잘못됐다고 말하면 아까 말하면 뭐 됐다고요? 상처받아요.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을 간다. 오늘 아침에 메시지인데 말로 한 상처는 평생을 가요. 근데요 우리는 뭐요?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알겠지? 우리와 모든 랩런트들과 전도사님, 장로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저 사람 잘못했는데요. 전도사님 저 사람 나빠요. 쟤 맨날 내 욕하고 다녀요. 쟤 맨날 내 얘기하고 다녀요. 죽일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거기에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원네스. 모든 사건, 만남, 문제 속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문제 왔을 때, 사건 왔을 때, 아 진짜 이거 뭐야 진짜 오늘. 어?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랩런트는 기도로 설계된 랩런트예요. 알겠죠?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상관없어요. 하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 전도 디자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237하고 맞아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종류가 237? 5천 종류죠. 살리는 공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전도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전도지 돌리고 전도하러 다니는 것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237 연결되어져요. 하나님, 오늘 내가 회상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237 나라와 세계 살리는 빛의 경제 응답 주세요. 그게 뭐냐? 237하고 연결되어 전도 디자인하는 거. 아시겠죠? 첫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한다. 근데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부터 하면은, 지금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30살, 40살 됐을 때 얼마나 다르겠어요, 맞죠? 자, 따라합니다. 기도로 설계한다. 기도로 설계한다. 얼마만큼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만큼, 모든 문제 사건 일들을 수용하고 초월할 만큼. 문제 딱 터져보면 압니다. 문제 딱 터지면요, 집에 갑니다. 아, 뭐 이거 내 일 아닌데 내가 왜 합니까? 조사님 오늘 내 오늘 일하는 날 아닌데 왜 내한테 시켜요? 그게 뭐예요? 수용 초월 안 된 거. 아, 오늘 뭐 내 당번 아닌데? 야, 네 혼자 다 해라. 오늘 네가 하는 날이야. 네가 다 치워. 그렇잖아요. 내 하는 내 일 아니고 내 거 아니고 다 가잖아요. 다 갑니다. 교회에 뭐 이렇게 정리 의자 놓고 갑니다. 우리 랩런트 알겠죠? 의자 놓고 갑니다. 의자를 누가 넣냐? 전도사님 월요일에 와서 다 넣습니다. 새로 다 월요일 아침에 일찍 와서 의자 놓고 갑니다. 심지어 의자 넣는 것도 우리 랩런트들이 합니다. 알겠죠? 가면 교회 쓰레기 버린다. 네가 좋아요. 청소하시는 분 있는데. 아닙니다. 알겠죠? 작은 게 237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치고 소독 마치고 쓰레기 다 줍습니다. 그리고 의자 다 놓고. 그게 뭐냐? 237이에요.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237 아니고 100점 받는 게 237 아닙니다. 알겠죠? 전사님 지금 왜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이게 아니라 오늘 뭐라 했죠? 쓰레기 줍고 밑에 보세요. 밑에 봐봐라. 어떤 반은 월요일 아침에 오잖아요. 지옥의 가루가 난리 났습니다. 알겠죠? 오늘 하고 갑니다. 우리. 자, 두 번째. 그럼 요거 누리는 사람에게 뭐가 오냐? 보좌에 줍고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주세요 안 해도 요거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와요. 이거를 누가 누릴 수 있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까 전에 우리 호흡할 때 했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
생명이 되니라. 뭘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 영혼에 주셨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를 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걸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게 따라합니다. 예배. 예배. 시공간 초월 보좌 237의 빛을 한복에 한복에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복에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어디냐? 따라합니다. 예배. 예배. 예배 속에 다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우리를 다 살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인데요. 따라합니다. 고치는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고치는 게 아니고 고치는 게 아니고 살린다. 살린다. 요게 킵니다. 고치면 오래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못된 걸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집중입니다. 바꾸고 뒤집고 막 그게 아니고 하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린다. 계속 살리면요 다 살아납니다. 잘못된 부분, 이상한 부분도 다 살아나게 있어요. 그래서 고치는 게 아닙니다. 고치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따라합니다. 살린다. 살린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따라합니다. 나를 서밋의 자리로, 서밋의 자리로 보낸다. 보낸다. 아파도, 아파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돈 없어도, 돈 없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 요거 붙잡고 요거 한 주간도 복음 위드 이만의 원넷으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그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Lord's Prayer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